병원 갔다가 저기 다른 병원도 가야 돼. 병원 두 군데 가야 돼. 몸살이 좀 제대로 왔어요. 근데 몸살 방송은 제대로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동거리가 존나 멀었어. 이건 좀 괜찮네. 근데 막 식은땀 나 지금. 몸에서 막 식은땀 나. 병원도 가던 데로 가야지. 딴 데 가면은 무슨 막 뭐 저거 다 떼오라 그러더라. 그 뭐지? 열만 조금 나고 막 저 기침만 하면 그거 다 떼오라 그러더만. 그 뭐 코로나 검사한 거. 아, 징그럽더라. 주사 후유증 써놓고. 아니 나 여기 지금 이비인후과인데? 이비인후과요. 이따가요. 네. 아, 여기 시장 있는데 시장 가보자. 시장, 시장. 시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. 시장들 문 진짜 많이 닫았네. 아, 몸살 날 때 좀 뭐라도 밖에 나와서 힘들어도 좀 걷고 막 해야 되나. 그냥 누워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. 여기 뭐야? 커피만 팔아? 혹시? 여기 커피만 파나 봐. 이거 좀 보여줄까? 여기 시장들. 와, 저 뭐야? 근데 점심시간이지? 맛있게 보이지? 호떡 먹을까? 이거 무슨 호떡이에요? 그냥 호떡이에요? 네, 씨앗 갈아서 넣은 호떡이에요. 호떡 하나만 주세요. 컵에다가 바로 넣어드려요. 네. 감사합니다. 보떡. 잠깐만. 기다려봐. 여기 음료 뭐 있나 보고. 생과일 주스 딸기 바나나 먹을까? 아, 저 혼자 먹는 거 저만 드릴까도 상관없대. 근데 왜 먹지? 이거 잠깐. 아, 이거요? 아, 이거, 아, 이건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이건 먹지 말고 이따 나가자 그냥. 한 2, 30분만 안 돼, 이따 가게.
역시 이런 데가 비싸긴 하구나. 빽다박이 반만 한 것 같아. 6,000원. 빽다박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,000원. 저 맨날 먼지 있는 데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. 병원으로 왔어, 먹고. 여기에 나한테 맞는 병원이 있어갖고. 야, 요즘에도 병원 가면 막 기침 막 이러고 열좀 나면 무조건 그거 재고 오라 그러지. 그거 뭐지 이거? 코로나 이거 검사 받고 오라고. 요즘도 그러지 않냐? 야, 잠깐만. 아니, 전 빼러 가려고.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기분 나가야 돼. 안녕하세요. 역시 맛있어. 호떡은 찌한 호떡이 제일 맛있어. 점자로 1,000원이라길래 가보는 거야. 아이고야. 지방 좀 물어보라고. 사람이 하나도 없어. 네. 2시 예약해서 미리 왔거든요. 네. 가자, 진료실 가자. 가자, 선생님 만나러. 그리고 이거는 페이크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얘는 네. 지금 시작해서 모르는데 안에 꼭 지방이 뭉쳐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, 이거는요? 이건 나중에 일단 좀 보고. 몰라, 얼굴이, 얼굴에 뭐 혈관 뭐가 그 됐대. 혈관이 뭐 어쩌고 뭐 몰라. 이거는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 원래. 끝나는데? 난 또 뭐 되게 오래 걸리는 줄 알았네. 다 끝났어, 다 끝났어. 야, 누가 아프다 그랬어? 하나도 안 아프구만. 근데 여기 턱에 까만 거 있던 거 진짜 다 사라졌어. 야, 잠깐만 기다려봐. 야, 근데 되게 싸. 진짜로 전 빼는 거 되게 싸네. 그지? 아, 여기 3,000원이야, 3,000원이잖아. 근데 엄청 싼데? 점 원래 싸. 아니야, 막 다른 데 가면 한 개당 만 원인가 막 그래. 나 지금 야, 얼굴에 점 뺀 게 몇 개인데, 이거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아홉, 열, 열하나. 여기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. 열여, 열이고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야, 나 한 스물, 한 두세 개 뺐어. 스물 한두 개? 세 개?
정도 뺐다니까? 저기 주차 두 장 안 찍어준대요. 가자.